1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수학 중독이 한 네티즌의 수학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수학 중독은 약 1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학원 강사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수학 강의를 제공하는 수학 강의 전문 유튜버인데요. 26일 수학 중독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질문에 답변을 달았다가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라며 자신이 고소당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수학 중독은 한 네티즌의 수학 문제 질문에 풀이를 남겼죠. 이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수리 논술 공부하실 단계가 아니다. 고1 수학부터 다시 개념 복습을 해야 한다. 이런 상태로 수리 논술을 공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이에 질문을 남긴 네티즌은 수학 중독으로부터 모욕감을 느꼈다라면서 수학 중독을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죠. 해당 네티즌은 현재 수학 중독을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라며 증거사진 모두 캡처했다. 공연성과 특정성 이 성립하는 곳에서 분명히 모욕성 댓글을 작성했고 이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수학 중독은 살면서 처음 고소도 당해본다. 저의 죄값이 궁금하다라며 당혹스러운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선생님만큼 열정적으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시는 분이 없는데 대체 왜 이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각박한 사태에 마음이 아픕니다. 무탈하게 잘 흘러가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조언에 감사하지는 못한 망정 아주 거만한 태도의 사람인 것 같네요.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